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otišavši s gore, Isus i njegovi učenici prolažahu kroz Galileju. On ne htjede da to itko sazna, jer poučavaše svoje učenike. Govoraše im, sin čovječi predaje se u ruke ljudima, ubit će ga, ali on će ubijen nakon tri dana ustati. No oni ne razumješe te besjede, a bojahu ga se pitati. I dođoše u Kafarnaum, i već u kući upita ih što ste putem raspravljali. A oni umukoše, jer putem među sobom razgovarahu o tome tko je najveći. On sjede i dozove dvanaestoricu, pa im reče, ako tko želi biti prvi, neka bude od svih posljednjih i svima poslužitelj. I uzme dijete, postavi ga posred njih, zagrli ga i reče im, kogod jedno ovakvo dijete primi u moje ime, mene prima. A tko mene prima, ne prima mene, nego onoga koji mene posla. Riječ Gospodnja.형제자매 여러분, 며칠 전에 새 학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 지향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하느님의 축복이 이러한 모든 교육자들, 학생들에게 축복을 주십사 청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학교 교육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이 학교 교육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물론 각자가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정적인 학교 생활의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의문이 있었지만 그 의문을 풀지 못해서 학점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자들은 이렇게 어떤 강의나 어떤 수업을 제대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물론 학생들을 용서하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강의 준비, 이 학업 준비,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과목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교사나 교육자들은 매우 실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험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는 오랜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 제자들을 준비시켜주고자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첫째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영광에 관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확신하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들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들의 스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고대하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이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인간, 하느님적인 지혜를 그들은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의 본질, 즉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지닌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에서, 즉 시험에서 낙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까지 말립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씀, 용서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을 단죄하라고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저들을 단죄하십시오. 즉 어느 사마리아의 어느 한 고을을 단죄하십시오라고까지 함부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즉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단죄하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낙제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지니고 있었던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한 것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마르코 복음서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마르코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 말입니다. 이런 한계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무한한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력이 모자라는 것일까? 그들은 아주 단순한 어부들이었고 농사꾼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어떤 철학이나 어려운 것, 추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에 비유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인간적인 희망이나 프로젝트들을 넘어설 수 있었지만 그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자신들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인간적인 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모든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제시, 예수님의 이런 지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들에게 당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그 봉사가 당신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봉사, 섬김,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인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며 섬기는 자세로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인들은 세상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제들이나 주교들에게, 주교들, 교황 혹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어떤 우선권이나 부를 축적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사는 정치가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안위와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첫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물론 이런 것에 인간적인 요구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경쟁? 명예에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규율은 명예나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첫째냐?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첫 자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므로써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이 세상에 작은 사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무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맨 아래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모두가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려고 합니다. 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고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훨씬 더 비천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문해 봅시다.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고 그분의 모범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들도 늘 세르보, 세르비데이 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종. 누구누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항상 전통으로 이어져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이상형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중세 때 교황이나 주교들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하느님의 종이라는 모습을 잃어갔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하셨다는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위대한 교황, 위대한 주교, 훨씬 권력과 능력,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세상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성숙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억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당시 교황과 주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꼴찌가 되면서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작은 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냈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얼마 전 우리 나이든 노인들은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모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리사입니다. 인도에서 정말 가난한,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 중에 버려진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를 성녀로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보물과 유산으로 남아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위대한 성인들의 친구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인들의 친구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실현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